그들한테 가기로 쓰라는 거는 평생 충돌거리만 되고 고통만 그렇죠, 돼요. 그렇죠. 또 싸움이 되죠. 그래서 아내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거든요.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내의 방식을 하도록 해야지 아내한테 내 방식을 갖다가 하도록 강요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. 만약 가계부도 쓰고 잘 만약에 그 한다면 모든 경제권을 다 줄 자신 있어요? 아 그럼요. 저야 뭐. 그러면 앞으로 전태 씨가 저기 마트도 안 가고 다 사게끔 둘 자신 있어요? 그렇죠. 그럼 그거 다 받아들인다 그러세요, 유미진 씨? 제 방식대로 좀 풀어가 볼까요, 올해는? 유민희 씨, 네, 이거 바로 네. 100m 앞에 마트가 있는데 네? 여기는 만 원이에요. 네. 저 한 1km 가면은 한 8,000원에 사요. 그럼 어떻게? 가야 될 것 같아요, 왠지. 8,000원. 남편한테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근데 만약에 진짜 내, 만약에 내 소비 습관 어때요? 소비 습관 한다면 그 만 원을 사서 그 시간에 그 빨리 갔다 온 시간에 좀 뭐 제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싶어요. 그래요. 그래요. 뭐 그게 샤워를 한번 빨리 한다든지. 전태 씨 이해가 됩니까 이게? 네, 이해됩니다. 오, 야, 뭐지? 많이 좋아하셨네. 우리가 한번 아내의 말에 공감을 하는지 남편의 말에 공감을 하는지 요거를 한번 그렇죠. 들어볼게요. 하나 가격에 세 개를 샀잖아요. 그럼 그 중에 한 개는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. 사세가 단추를 쓸 수 있을 것 같아. 절대 못 쓰거든요. 애가 어린이집 가는 길에 엄마 큰 풀렸어. 엄마 이거 묶어줘.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. 하나 가격에 세네 켤레를 산다. 오요. 정말? 70% 이상 할인을. 네, 정말요? 네. 이렇게까지 뭐 힘들어하는 줄은 좀 많이 몰랐고요. 자, 저는 이런. 결정을 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한 줄 평을 우리 김병호 박사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고통은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 편이고요. 네. 남편의 장점을 갖다가 약간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하면은 되게 좋은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51대 49인 것 같아요. 양쪽에서 정말 왔다 갔다 하다가 51인 그런 남편분의 오늘 선택을 했는데요. 네. 오늘 얘기하면서 뭐 거의 해결점이 나온 것 같아요. 서로 그 어떤 공감적 이해 폭을 충분히 넓히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남편이 좋아하시는 그런 쇼핑 또 뭐 같이 동참하시면서 사실 아이들은 또 새로운 장소에 가면 또 경험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서 좋거든요. 그것도 다 새로운 곳에서 공부고 하니까는 그냥 아이들과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놀이 문화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탁 선생님? 저는 그 남편 편을 들었는데요.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 심정? 그런 거에 공감을 해요. 그러니까 요즘 남자가 점점 위축되고 설 자리가 없잖아요. 어쨌든지 존재감을 느껴보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몸부림이죠. 그런 거 공감을 하고요. 한 가지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그것이 혼자만의 이제 존재감으로 머물고 있다는 거죠. 그래도 그거만 조금 줄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그 윤미진 씨와 또 KBS